결국 10여 년간 생존을 위해서 숨을 죽이고 있던 사마의는 조상 형제 모두가 천자를 모시고 고평릉에 참배하러 간 사이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249년의 일입니다. 군대를 지휘해서 전격적으로 무기고를 탈취하고 낙수의 부교에 주둔해서 쿠데타를 성공시킵니다. 당시 상황을 정사인 진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의가 조상을 주살할 것을 계획하면서 사마사와 단둘이 논의했는데 사마사는 이 사실을 사마소에게는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추진했다. 사마소는 출발할 때에야 이 쿠데타 계획을 알게 되었다. 사마사는 새벽에 군사를 모아 성을 안팎으로 정돈하고 진정시켜 매우 정연하게 군진을 구축했다. 사마의는 아들아 대단하구나 하고 경탄했다. 사마사는 원래 비밀리에 죽음을 각오한 장사 3,000명 정도를 기르고 있었다. 이들은 평상시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사태가 발생하면 즉각 모였지만 사람들은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고 한다. 사마의, 사마사 부자의 쿠데타가 일어날 당시에 사정이 얼마나 긴박했는지가 짐작이 되시나요?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사마의는 일단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런 평가는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임을 밝혀둡니다. 조상은 사마의를 끊임없이 견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으려고 했어요. 물론 조상이 사마의를 굳이 죽이고자 했다면 10년 이상 살려두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런데 증거도 없이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죽였다가는 정권이 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마의가 10년을 숨죽이고 산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의는 위나라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공신이자 영웅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조상이 너무 고립시켜서 오히려 쿠데타를 자초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영특하기로 이름 높았던 조비가 사마의를 깊이 신뢰했던 것도 사마의가 역심을 가질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의는 그만큼 외형적으로 완벽한 충신이었고 실제로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손들이 왕조를 찬탈하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논쟁거리로 남을 것입니다. 쿠데타는 하극상이죠.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성공한 세력은 순순히 권력을 내어줄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죠. 왜냐? 권력을 내어놓는 순간 불의한 쿠데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마의가 역모를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든 생존의 몸부림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든 그는 성공한 쿠데타로 인해서 권력을 거머쥐게 되었고 이렇게 얻은 권력을 내려놓은 순간 쿠데타에 대한 대가로 가문의 멸족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의 후손들은 영구한 권력을 지니기 위해서 왕조를 계속 찬탈하는 수습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쿠데타는 과연 생존의 몸부림이었을까요? 야심의 발로였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그의 한 번의 쿠데타로 위나라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불의로 얻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의 후손들에 의해서 진나라가 들어서게 되는 것은 권력의 속성을 필연적인 결과라고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사마의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니퍼의 펀한 인문학 제니퍼였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유익했다면 아래쪽에 있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